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만원으로 장보기 일주일 반찬 만들기. 팽이버섯 계란 두부로 일주일 반찬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자반 있다면 밥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반찬과 함께 국찌개까지 만들었던 자취생 국찌개 반찬 만들기 6가지 모음 영상입니다. 만원으로 장보기 일주일 국찌개 만들기. 7분 김치찌개 김치 짜글이 만들기 재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찌개 7분 김치찌개 김치 짜글이를 만듭니다. 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김치가 있어야 해요. 익은 김치 8분의 1쪽을 잘게 잘라줍니다. 김치 국물을 한 국자 정도 넣어주세요. 자글자글한 국물과 함께 밥에 비벼 먹을 거라 작게 잘라줍니다. 도마에서 김치 국물이 흐를 수 있으니 냄비에 넣고 가위로 자르면 편합니다. 설거지도 줄어듭니다. 돼지고기 반근 중 반만 사용했어요. 돼지고기 부위는 기름기가 많을수록 김치찌개 또는 김치 짜글이를 더 맛있게 해줍니다. 양파 반개 반으로 잘라 썰어주세요. 재료가 크면 아무래도 한 번에 비벼 먹기가 불편합니다. 대파 반뿌리도 잘게 썰어주세요. 팽이버섯 3분의 1봉 반으로 잘라 사용합니다. 김치와 돼지고기의 양이 얼만큼이냐 물어보신다면 성인 밥 공기 하나만큼씩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는 150에서 180g 정도 됩니다. 물도 밥 한 공기 넣어주고 조금 조절해주면 돼요. 양파 넣고 뚜껑 덮고 끓여주세요. 찌개가 끓는 동안 두부를 잘라줍니다. 설거지거리 하나라도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두부 물을 따라내고 칼로 쓱쓱 잘라주세요. 자글자글한 짜글이를 만들 거라 고추장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쌈장을 넣기도 하는데 쌈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추장 넣었습니다. 자글자글하게 끓여주세요.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후딱 한 그릇 덜어서 먹을 수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7분 김치찌개보다는 조금 더 끓여줘야 되지만 오늘 뚝딱 먹고 내일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팽이버섯 넣고 대파 넣고 국물이 적은 게 특징인데 국물이 조금 부족하다면 물을 조절해주면 돼요. 자글자글 끓으면 두부를 올려줍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춥잖아요. 따끈한 국물 드시고 힘내세요. 두부에도 국물을 뿌려줍니다. 김치찌개 그리고 김치짜글이와 잘 어울리는 계란후라이 반숙. 기름 넉넉히 두르고 계란 위로 뿌려주면 맛있는 계란후라이 완성. 접시에 따끈한 밥 담고 김치 반, 고기 반, 김치짜글이 담고 계란까지 싹 올리면 한 끼 따뜻하고 간편하고 든든한 식사. 7분 김치찌개에 빠지면 안 되는 김자반. 이렇게 노른자를 터뜨려서 김자반과 김치짜글이를 쓱쓱쓱쓱 비벼 먹으면 어떤가요? 자취생뿐만 아니라 주부도 간편한 식사 준비 끝! 7분 김치찌개 김치짜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복습 시간. 소고기 얼갈이 된장국을 끓여볼까요? 얼갈이를 4등분으로 잘라 씻어줍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씻은 얼갈이를 넣고 삶아줍니다.
청양고추 2개, 그리고 청양고추 2개, 대파 반뿌리, 양파 반개를 썰어주세요. 얼갈이 3분의 1단을 15분 정도 삶아주었습니다. 이제 삶은 얼갈이를 찬물에 헹궈주세요. 국거리 소고기는 핏물을 빼지 않아서 물에 헹군 후 들기름 한 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마늘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물 800ml 넣고 끓여주세요. 멸치 육수가 없다면 국물용 멸치를 넣고 끓여줍니다. 양파 반 개를 썰어 넣고 된장 한 스푼 듬뿍 퍼서 풀어줍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소고기 된장국. 찬물에 헹궈 물기 짠 얼갈이를 넣어주세요. 얼큰한 청양고추 넣고 된장국 간을 봅니다. 소금 또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홍고추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불을 줄이고 조금 더 끓여줍니다. 대파 넣어주면 얼큰하고 시원한 얼갈이 소고기 된장국 완성! 물 맞추기 힘든 카레 만들어 볼까요? 감자 한 개를 썰어줍니다. 당근 반 개를 4등분하고 또 썰어주세요. 양파는 반 개 또는 한 개 깍둑 썰기 합니다. 식용유 두 스푼 넣고 썰어놓은 채소와 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돼지고기 겉면이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면 됩니다. 이제 아주아주 중요한 물 넣기.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채소가 잠길 정도로만 넣으면 됩니다. 카레 한 봉을 물에 풀어줍니다. 한 스푼 듬뿍 퍼서 다섯 스푼 정도 돼요. 혹시 대용량 카레로 구입을 하셨다면 이 정도 양을 다섯 스푼 듬뿍 정도로 양을 맞추면 됩니다. 한 스푼 듬뿍은 이 정도. 카레 만들기 중요한 과정 바로 카레 분말에 물을 넣고 저어주는 과정인데요. 이때도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50에서 100ml 정도. 고체형 카레는 이 과정은 생략합니다.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끓여줍니다. 이 정도 젓가락이 감자에 쑥 들어갈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돼요. 풀어놓은 카레를 넣어줍니다. 끓는 물을 넣고 남은 카레까지 싹싹 긁어서 넣어주세요. 다른 물 넣지 말고 끓고 있는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저어주면서 카레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물을 맞춰주면 됩니다. 퍽퍽하다면 여기서 물을 조금씩 더 넣고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면 돼요. 이 정도 물기. 그러면 맛있는 카레가 완성됩니다. 남은 카레는 우유 또는 물을 넣고 데워주세요. 차돌박이 된장찌개. 양파 반 개와 감자 한 개를 썰어줍니다. 애호박은 4분의 1개 정도 썰어주세요. 팽이버섯은 반 봉지 먹기 편하게 썰고 대파도 썰어줍니다. 두부는 반모 정도 준비해주세요. 차돌박이를 먼저 구워줍니다. 냄비를 달군 후 식용유 없이 고기 기름으로 볶아줍니다. 대파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물 3컵 넣고 감자와 양파를 넣고 끓여줍니다. 된장 거름망을 이용하면 편해요. 된장 두 스푼을 잘 풀어줍니다. 이제 자꾸 찌개를 끓이다 보면 이 거름망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추장 반 스푼 정도 넣고 풀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기도 합니다.
보글보글 끓인 후 애호박과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조금 넣고 두부 넣고 불 줄이고 뚜껑 살짝 덮고 잠깐만 끓여주세요. 반찬 없어도 되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대신에 고기는 듬뿍 넣어주세요. 반찬 없어도 된다면서 저는 반찬을 잔뜩 차렸습니다. 참치 두부찌개. 재료 알아볼게요. 양파 반개, 대파 반뿌리, 청양고추. 그리고 두부 반모 정도 썰어주세요. 진간장 3스푼, 멸치 액젓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양념을 골고루 저어줍니다.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냄비에 썰어놓은 양파와 대파를 넣고 두부를 담아주세요. 참치는 기름 빼지 않고 3스푼 넣어줍니다. 양념을 넣어주세요. 썰어놓은 청양고추도 넣고 끓여줍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면 간을 한번 보세요. 대파 넣고 물 100ml 더 넣습니다. 액젓은 생략 가능한데 조금 더 감칠맛이 납니다. 이제 불을 줄이고 조금만 더 끓여주세요. 1분에서 2분 정도? 밥 두 공기 먹게 하는 참치 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찌개는 냉장 보관하세요. 시원한 새우젓 계란국. 멸치 육수를 끓여줍니다. 국물용 멸치와 대파 한 뿌리 넣고 끓여주세요. 초간단 계란국에 넣을 계란 두 개를 많이 저어줍니다. 이 계란국은 정말 요리 초보 자취생 분들도 모두 만들 수가 있어요. 대파 초록 부분은 마지막에 넣을 수 있게 썰어주세요. 국물용 멸치가 없다면 조미료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새우젓 한 스푼을 넣어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진 마늘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대파와 국물용 멸치는 건져줍니다.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주세요. 간을 보고 싱겁다면 새우젓 또는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뜨거울 때 맞추는 간은 약간 심심하게 해야 돼요. 국이 식은 후 그래야 짜지 않습니다. 국물이 다시 끓으면 불을 끄고 계란물을 부은 후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부드러운 계란을 원한다면 불을 미리 꺼야 합니다. 남은 열로 계란을 익혀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데 추운 겨울에는 더욱 따뜻하고 초간단한 계란국.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계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꼭 따끈한 국물과 함께 밥 잘 챙겨 드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